내뱉고 후 너무나 평온하다, 갈비뼈 표정이. 모아서 배꼽 더 쏘, 배 납작. 어, 이거 신기하다. 그렇죠. 고개 살짝만 들어보시고 내리시고 들어 마시고 호, 후. 여기 지금 20. 자, 숨 들어 마시고 호, 후. 생각보다는 힘들어요. 또 둘, 또 셋, 넷, 다섯, 표정이 온화하잖아. 여섯, 1cm 당기고. 보기에는 누워서 해가지고 쉬워 보이긴 하는데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써야 돼가지고 보기보다 되게 힘이 드는 운동입니다.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이기세요. 저거 다섯, 하고 나면 등이 여섯, 다져줘요. 일곱, 아, 진짜? 여덟, 할 수 있다, 아홉, 또 셋, 넷, 다섯. 근데 지금 그냥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 지금 막 뭐 땀도 송글송글 맺히고. 마지막 두 개 더. 셋, 넷, 여섯, 일곱. 오, 모아서 꼭 누르세요. 그렇죠. 하나, 둘, 다섯, 여섯, 아홉, 쉬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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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늘은 고로쇠 아니에요? 응? 고로쇠예요? 고로쇠예요? 아, 고로쇠 물이에요? 네, 네. 굉장히 영양소가 풍부한 물이에요. 그래서 저 운동할 때 그냥 이온 음료 마시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덜 부담스러운 칼로리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자주 마시죠. 근데 이거 유통기한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얼려놔요. 아, 나올 때? 네, 네. 엄청 사놓고. 가운데 유지 놨다 떼시고 딱 5초만 있으실게요. 아, 이게 야, 근데 이거? 딱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엄청 그러니까. 어려워. 엄청 어렵다고. 버티세요. 4초, 3초, 2초 누르면서 여기 힘으로. 그렇지, 굿.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어, 선생님. 어, 선생님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네, 짐 풀고 시작할게요. 예. 왜? 운동했잖아. 아까 운동했잖아요. 아, 여기서 다른 걸 하시나 보다. 아, 이제 겉근육. 여기 겉근육? 속반, 겉반. 아~ 여기는 속반, 겉반. 그러면 오늘은 저희는 하체 쪽으로 위주로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왼쪽 무릎 살짝 구부리고 같이 들어갈게요. 올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열. 오케이, 좋았어요.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이게 막 일곱, 헤비하게 여덟. 무게를 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진 않아요. 광석이노. 매니저 만족해. 광석이. 네, 선생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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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기다렸어. 아, 아유, 아닙니다,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운동 잘 하셨습니다. 어. 아이고, 커피 한 잔. 아이고, 고마워.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갑시다. 예, 선생님. 칼각 인사. 응. 어, 그래도 야, 힘든데 개운하다. 누구 따 오늘 다녀오셨어요? 두 타임 뛰고 왔지. 날이 많이 덥다, 그래도 지금. 어제보다 좀 더 더워진 것 같습니다. 그치? 광석 매니저는 엄청 깍듯해요. 제가 해병대를 나와가지고. 해병대 나오셨구나. 그런 말투가 좀 약간 몸에 밴 것 같습니다. 원래 이래요, 네. 아. 에그타르트. 어,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 매니저님들. 아, 매니저님들이라고. 아, 저 에그타르트 궁금하다. 이거 먹고 먹어보고 싶어. 광석이 에그타르트 좋아해요. 맛있게 드시네. 네. 아, 당연하세요, 선생님. 가자, 우리 출동 한번 해보자. 예. 이곳은 이제 PT샵이고. 또 와, 또 와요? 또 세 번째 운동? 아니야. 아시안 게임 준비해요? 뭐. 아, 왜 이렇게 운동을 해? 정신 많이 주셨었나 봐요. 어, 이제 마지막 운동 하러 가는 곳인데 보여주기식의 겉근육을 만드는. 아, 겉근육. 아, 보통 일반적으로 아시는 그런 운동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속근육, 속반, 겉반 근육, 그리고 겉근육, 겉근육. 아, 세 단계로. 아. 여기도 설해마을. 여기도 설해마을. 어. 그러니까 근처예요, 전부 다. 여기 야, 서쪽으로 안 떠났네요. 설해마을. 아, 근처예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저 보일 거 아니야, 제가. 어, 저 케이크 뭐지?
동희야. 어 뭐야? 어 생일 주. 어 진짜요? 사랑하는 우리 동희. 어제 생일이었다고요? 동생 생일이어가지고. 아. 아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와. 저 불고 소원 빌어 마음속으로. 오늘 정 형님 가슴 펌핑 잘 되게. 네, 알겠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나 옷만 금방 갈아입고 올게. 그럼 오늘 가슴 운동 할 건데 일단은 저거 플라이 더 하겠습니다. 오케이. 붙이고. 오케이. 같이 같이. 붙이고 달리고 있어요. 광석아 파이팅. 예 형님 파이팅. 어, 우리 파이팅. 파이팅. 어 파이팅 세시네. 가자. 아까 거기 운동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첫 세트 가볍게 15개 하겠습니다. 15개만. 네. 자, 하나. 자, 가슴 들고 한 번 더 업. 그렇죠. 둘, 늘 때 가슴 한 번 더 들어주면서. 자, 마지막 업. 오케이. 아, 좋습니다. 한 개만 더 올릴까요? 아니, 아니. 아, 그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음 거, 다음 거. 절대 올라가. 와. 야, 아, 매니저님 봐. 셋, 다섯, 여섯, 여덟, 두 개 더. 아홉. 그렇지. 후. 광석이 이제 펌핑이 되네. 이제 몸이 뿡뿡 올라오네. 가슴이. 어. 10kg. 어, 저기서. 야, 야, 100kg? 원타임! 원타임! 여기 잠깐! 근데 운동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원타임!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정우 씨는 저건 안 하고 옆에서 소리만 지르네요. 네. 야, 동이랑 너랑 팔씨름 한번 해봐. 팔씨름? 네, 비교가 안 되지. 팔씨름 한번 해봐. 어디서 저기서 팔씨름 한번 해봐. 에이, 진짜로. 해봐. 아니, 팔씨름을 한다고? 팔뚝 이러신데? 아니, 생뚱맞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나 용기시면 안 되는데 나 진짜로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오케이 오케이 해봐, 둘이 일단 먼저 해봅시다 한번 해봐 오늘 소리 너무 많이 들을까봐 시계만 풀고 가겠습니다 그래 자기가 심판 봐라 네 어, 오케이 일자를 맞추고 화이팅 동희 화이팅 아 동희 화이팅 잠깐만 땅땅하긴 하다 해병대 기운 거 봐야 돼 기운 거 봐야 돼 해병대 화이팅 양석이 저는 트레이너님 저도 트레이너 하나, 둘, 셋! 셋! 오! 이겼어. 이겼다. 들어가. 야, 이겼네. 야, 이거 또 풍선 논란도 일어나겠는데? 어. 몸은 제일 좋은데. 녹색. 아, 다돼 있어. 지금 시즌 막판. 어, 동현아 괜찮아. 나는 패션 근육을 좋아해. 패션 근육. 이거 편집해달라고. 눈에 불어와. 보이는 근육이 중요한 거야. 진짜 세요. 패션 근육? 풍선 근육이. 괜찮아. 아, 근데 세다. 보여지는 근육을 또 좋아해. 아, 세다. 황소야, 일로 와봐봐. 어. 일로 와봐. 한번 해봐. 드디어 본다. 어. 드디어 보는구나. 일로, 와, 일로 와봐. 어. 아, 기대된다. 둘이 일로 와. 둘이 한번 붙어봐. 아, 저거 진행을 하네. 진행을 해, 진행을. 그러니까, 원래 저런 거 말할 때 너 나랑 한번 붙자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싸움을 붙이네요. 아, 저는 그 신발 보는 거 좋아합니다. 자, 광석아. 예, 선배님. 힘내, 할 수 있어. 아, 예, 선배님. 준비. 근데 이번에는 매니저님이 질 것 같다. 시작! 시작! 아니네. 아, 여유가 있어. 어? 오! 와, 뭐야, 뭐야, 뭐야. 오! 야! 오, 야, 야, 이거 봐! 저 대단하다. 진짜 세다. 풍선? 풍선 패션 근육? 전화 받을 때만 쓴댄다. 풍선이었어.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 아, 재밌었다. 팔씨름을 단 한 번 안 하시네. 아, 고생했어. 나 갈게. 어디 가세요? 배우라고 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안 하죠. 거의 뭐 한 군데에서 막 과정들을 그렇지. 좀 바꾸거나 하는데
우리 신인 시절에는 촬영도 많이 하고 싶고 어디 출연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기회가 사실은 없잖아요. 주연 배우들이야 뭐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 이상씩 하지만 뭐 비중이 작으신 분들은 많으면 15회차가 그렇죠. 다잖아요. 그러면은 남은 시간 동안 뭔가 이렇게 내 멘탈을 부여잡고 생활하려면은 운동이라는 거밖에 없는 거죠, 사실. 아, 공감 갑니다. 네. 네. 그러면 내 몸을 가꾸면서 이 정신도 같이 가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막 이렇게 그냥 버틸려고 하는 거죠. 그걸 해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이랬었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장혁 씨가 절권도의 역사를 근데 진짜 장혁 목소리인 줄 알았어. 말 너무 많네 제가. 네.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운동으로 이겨냈다. 그래서 PCR 보자.